얼굴 이쁜데 뭐가 궁금해서? 아,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물류센터인데, 이동수 있어? 네. 그래서 너무 몸도 힘들고 아프고, 이동하려고 그러잖아, 그치? 네. 근데 물류센터가 지금 4년 차예요. 그러고 좀 직장 직위도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한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만두기에는. 그래서 그냥 좀 가벼운 물건 취급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거기가 좀 괜찮을지 그것도 알고 싶고, 제가 일을 하면서 사업도 좀 해보고 싶은데, 무슨 사업? 쇼핑몰 액세서리 같은 거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본인이 올해 운이 좀 좋은 거는 아니야. 맥혀있거든. 삼재거든. 삼재인 건 아시죠? 삼재야, 본인. 악삼재거든. 악산 얘기 때문에 운이 막혀 있어. 그리고 본인이 이유 없이 몸이 좀 아플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저기 잠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다는 뜻이야. 네, 맞아요. 똑똑하고 막 아픈 게 아니고, 잠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아. 몸이 아프고. 결국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몸이 무겁고, 너무 짜증도 나고, 본인 짜증 많이 부린다. 그지? 가끔, 짜증 많이 부려. 내 몸이 괴로우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본인이. 근데 본인이 지금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몸이 힘들고 막 이러니까 자꾸 움직이고 막 하고 싶어, 지금. 사실은 딴 것도 하고 싶고, 그죠? 근데 이동하는 거는 몸이 물론 힘드니까 이동하는 거는 좋아요. 이동하는 건 좋은데 사업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쇼핑몰 하는 거는 별 진정성이 없어. 그거 만약에 하시면 본인 돈만 깨질 것 같아. 나중에 하셔. 그거는 한 3, 4년? 3, 4년? 3, 4년 있다가 본인이 우리 나가는 삼재, 머무는 삼재, 아니, 들어온 삼재, 머무는 삼재, 나가는 삼재까지 4년을 죽써야 돼. 응? 4년까지 힘들단 말이야. 힘들면 4년 지나고 나면 본인은 괜찮아, 그때는. 그때는 내가 대운이, 그러니까 본인이 27이잖아. 그죠? 그때는 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본인은, 그리고 또 시집을 늦게 가셔야 돼. 그리고 본인은 지금 참 고생이 많아. 내가 벌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아버지도 대줘야 되고 진짜 많아. 네, 본인이, 맞아요. 벌어서 진짜 너무 힘들어. 본인 어깨가 무거워. 무거워요. 본인. 어쨌든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이제 울고 싶은 마음이 좀 굴뚝 같은 것 같아. 그치? 그죠? 힘내시고 사업은 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이 힘들어서 너무 지금 저거를 하는데 직장은 쉬운 데로 옮기셔도 돼. 어차피 본인이 지금 버거워. 버거워서 옮기고 싶어. 지금 너무 짜증나, 일하는 데서. 지금 구설이 타거든요, 본인. 그죠? 그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인정도 못 받고 하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설이 타거든. 그러니까 옮기셔도 돼. 좀 쉬운 데로 옮기셔도 돼. 그 본인이 너무 고지식해. 본인이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착하거든. 어? 그리고 이 남자들한테 또 이용을 당하거든요, 본인이. 이용이요? 남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착해서. 지금 남자친구는 좀 잘해주고 착한데, 남자친구가. 몇 살이야? 남자친구랑 12살 차이 나요. 12살? 39살. 39살? 똑같은 쥐띠네? 84년 12월 28일 양력. 12월 28일? 이 남자친구 엄청 야근데, 나이 먹어갖고. 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저한테는 안 그래요. 그래도 잘해준다. 잘해주네. 지금 본인하고 살라고 또 마음도 먹는 것도 있네. 같이 살고 있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그지? 같이 살고는 있는데 저도 결혼은 늦게 하고 싶고. 근데 문제는 오빠가 성욕이 없어서 결혼하면은 제가 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그게 걱정이야. 바람필까 봐. 그러니까 지금은 잘 참고 오빠만 바라보고 그러는데 이제 같이 결혼해서도 일해요? 이 남,
물류센터. 물류센터에서? 네, 같이 일해요. 그럼 엄마 아버지도 알아 지금? 저희 엄마는 알고 아빠랑 이혼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어. 그래서 아빠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이제 엄마한테는 만나고 있다 하고 얼굴도 보여주고. 아이고. 그러면 너무 일찍 결혼했다. 제가요? 응.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안 했는데 네. 남자하고 이 남자하고 너무 일찍 산다고. 아.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거야. 어? 쉽게 얘기하면 본인은 남자복이 없어. 어? 지금 본인 힘들잖아. 일하랴, 가정 같이 살랴, 힘들잖아. 아우, 짜증나. 짜증나거든 사실은. 네. 응? 본인이 내 딸이라면 당장 못 살게 하지. 근데 본인이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 네, 맞아요. 외로움을 많이 타고 기대할 데 없으니까 이 남자 만나서 기대를 하거든요. 사실은. 네. 응? 결혼은 하지 마세요. 이 남자하고 지금 담고 살아도. 몇 살 때 결혼하는 게 서른 살 넘어서 결혼하시는 게 좋아. 이 남자하고 100년 해 못합니다. 언니가 뛰쳐 나올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살다가 언니가 숨이 막혀서. 지금은 좋은데요. 어, 지금은 잘해주지. 네. 그죠? 네. 지금은 모든 게 언니가 맞춰주고 잘해줘. 네. 왜? 언니가 나이 어리니까. 어디서 만나 이 남자 저기를. 언니 같은 사람 어디서 만나. 그죠? 네. 아이고, 언니가 아깝지. 저 그러고 아빠가 이젠 안 본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저희 엄마도 좀 몸이 안 좋고 아빠도 언젠가는 이제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 남자 여자 있다며. 네. 근데 저는 좀 나이 먹어서 잘 살고 싶은데 혹시 아빠한테 재산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왜냐면 지금 너무 까마득해서 엄마도 아프고 막 그렇게 되면은 같이 엄마가 암 정도는 아닌데 좀 몸이 편찮으세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나중에 노후를 저도 이제 엄마 노후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엄마한테 뭘 해주려고 하면 저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을 받고 싶거든요. 근데 아빠가 하나도 남겨놓은 게 없을 것 같아서. 아빠는 그 여자애 지금 빠져 있어요. 네. 아빠는 돈 있어도 별로 풀지를 못해요. 그 여자애 꽉 잡혀서. 내가 봤을 때는. 네. 언니애 재산 돌아올 게 없어. 없어요. 응. 오히려 빚만 안 받으면 다행이죠. 응. 빚만 안 받는 게 다행이에요. 엄마가 몇 살이에요? 저희 엄마가 69년생. 69년생? 네. 69년생이면 양띠인데? 네. 그죠? 네. 69년생이면 56세네? 네. 아이고, 지대도 남자복도 없네. 근데 엄마도 남자복이 없긴 해요. 아빠가 집에 거의 안 들어오고 하셔. 남자복이 없지. 고생만 지그라고도 하고, 엄마 완전히 가물인데, 신가물인데. 엄마 이 옷이 아픈 게 신가물이 때문에 아픈 거예요. 신바람 때문에. 아빠가 나 몰라라고서 나갔네.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안 맞아. 네, 안 맞는 것 같아요. 응. 아빠가 왜 안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만 갖고 있는 걸로는 진짜 아빠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응. 아빠는 쉽게 얘기면 뭐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아빠는 팔랑꾼이야. 응? 네. 아빠는 집에서 못 있어. 한 여자 갖고 만족 못하는 분이야. 쉽게 얘기하면 아빠는. 결국 엄마하고 안 맞으니까 아빠가 바람나서 나가신 거거든. 아빠가 바람나서 나갔잖아. 그러니 네. 오죽해서 엄마가 속이 썩어 뭉들어졌지. 네. 엄마는 되게 고지식하시는 분이거든. 네.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거든. 네, 맞아요. 답답할 정도로. 네.
지금도 엄마 지금 한구집 하시거든.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엄마를 두고 또 딸내미가 또 이 남자하고 또 사니 엄마가 가슴을 치겄다. 어? 말은 안 해도 엄마가 가슴을 친다고. 나이 많은 사람하고 딸내미가 살고 있으니까. 엄마가 딸내미가 엄마 자식 하나자. 하나야? 아니요. 둘. 둘 또 있어? 네. 동생이 있어요. 본인이 큰딸이야? 네. 큰딸이 그렇게 가서 살고 있으니 엄마가 오죽하겠어. 네, 저도 엄마랑 같이 살고는 싶거든요. 이번에 그 든 생각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고 동생도 이제 너무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월세도 동생이 월급해서 떼다가 해주고 하니까 내가 같이 살아서 그냥 돈 관리를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나 지금 이거 곧 5월 달에 이사 가는데 왜냐면 거기 오빠랑 같이 사는 데가 지금 철거 지역이라 해야 하나? 그 재개발 지역이야. 그래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그때 나 그냥 엄마한테 가서 살까? 이랬는데 엄마가 그냥 됐다고 오빠랑 살라고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는 했는데 엄마도 챙겨드리고 싶고 지금 뭔가 그냥 답답해요. 본인 자체가 지금 본 집안에 지금 네. 엄마도 그렇고 이 바람이 내가 봤을 때는 신바람이 이렇게 불거든 엄마였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집안에 막힌 거지. 그러니까 신바람이 부니까 아빠도 나간 거고 엄마도 몸이 아파서 엄마는 엄마대로 그리고 또 당신이 또 고집 부리는 것도 있어. 엄마가 또 이런 줄 아마 한 번쯤은 봤을 거야. 근데 뭔가를 아셔 엄마도. 근데 당신이 고집이 있으니까. 고집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사시는 거야. 근데 엄마가 너무 미련맞아, 근데. 독한게서. 맞아요. 응. 그러면 신바람은 그치? 어떻게 불어요? 그 신바람은 그 조상님들 이렇게 빌어갖고 푸는 건데, 아이고, 그걸 엄마가 저기 해야지. 본인이 어떻게 해. 응? 엄마가 저기 해줘야지. 엄마는 그런 거 안 할 텐데. 아이고. 나중에 상의하셔, 만약에 제가 하고 싶으면. 네. 감사합니다. 네. 용기를 내셔. 네. 용기를 내시고, 저기를 네. 하셔. 네. 그리고 본인이 서른 살 넘어야 본인도 일이 풀려. 그렇죠. 딱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다니는 물류센터 좀 죽어라 열심히 하면은, 센터장은 아니어도 높은 데로 갈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아요. 언니 올해 승진 수가 없어요. 내년? 내후년이라도 없어요? 그래요. 지금 힘들어서 네. 내년에는 조금 근데 인간의 구설이 자꾸 따라서 힘들어 죽고 그러니까 올해 운이 자꾸 막혀 언니 지금 운이 지금 언니가 삼재팔란 때문에 제가 운이 자꾸 막히는 편이야, 지금. 그래서 답답하거든, 본인이. 네. 왠지 답답해. 막혀있거든, 지금 본인이. 네. 막혀있으니까 답답하거든, 지금. 삼재 때문에 또. 신바람 불고 삼재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저갈 수밖에 없어요.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